마침 백년가게 단골 생고기 타운에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.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것 같습니다. 목적지 거의 도착했습니다. 오늘 점심 식사를 할 단골 생고기 타운입니다. 백년 가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단골 식당 모습입니다. 조금 전에 왔었는데 지금 이 가게에 단체 손님 받는다고 자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. 거의 한 30분 내지 1시간 후에 다시 오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장님께서 손수 고기를 이렇게 다 손질하시고 숙성시키고 하니 맛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 뒤에 숙성실을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숙성실에 가득히 들어있는 고기가 숙성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부산에서 모든 축제 때문에 오신 손님들로 만원입니다. 백년 가게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숙성실에 있어서 맛있는 고기로 환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쓰나미가 지나가도 부산 붉은 마을 근거에서 한 팀이 다녀가는 모습입니다. 단골 생고기 타운의 메뉴판입니다. 단골 생고기 타운. 사실 여기에는 샐러드가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셀프바는 거. 당진살과 목살과 또 하나는 뭐예요? 오겹살. 예, 오겹살. 비글비글 익어가는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잘 익어가는 모습입니다. 항정살. 충북 영동 지역의 막걸리, 명품 막걸리입니다. 고가오. 막걸리가 고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이 음식과 일품일 것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식후 냉면과 된장찌개를 1인분 주문하였습니다. 그 다음 2차로 목살을 올렸습니다. 추가 온차, 조료, 음료, 컵 모두 셀프입니다.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목살입니다. 목살도 항정살도 그렇지만 목살도 숙성이 돼서 그런지 아주 입에 살살 왔습니다.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믿어주시겠습니까? 영동에 오시면 한번 오셔서 드셔보셔야지만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통자반을 먹어보니 예전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던 통자반이 생각이 납니다. 이렇게 싸그리 담궜습니다. 다시 이것은 주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사실 통자반을 제대로 씹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보글보글 잘 익어가는 목살의 모습입니다. 이제는 드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다시 통자반이 리필이 되었습니다. 사실 이 통자반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무르게 만드는 방법, 약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. 예전에 모친께서는 이 통자반이 약간 단단해야 씹을 게 있다면서 약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통자반 맛을 다시 맛보게 되었습니다.
여러분들께서도 이 콩자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된장찌개와 함께 비벼서 거의 조금 남겨놓고 고기를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조금만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. 자, 목살을 이렇게 상추에다가 우절임을, 파절임을 넣고 거기다가 고추 넣고 양파절임을 또 넣고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먹게 되면 여기다가 마늘 찍어서 넣어놓고 화려하면 아주 맛깔납니다. 자, 이 콩자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 입맛을 새롭게 돋울 것입니다. 이렇게 먹습니다. 이 고기를 양파 절임에 같이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. 자, 이제는 오겹살을 익도록 하겠습니다. 오겹살도 맛들어지게 잘 익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구워서 오돌오돌 구워서 맛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 진짜 이 고기가 맛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한 점 더 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성공합니다. 저 혼자 먹고 다음에 여기 오셔서 맛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겹살 고기를 그냥 먹을 것 아니라 이렇게 냉면에 싸서 드셔도 아주 맛깔나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.